그런데 최태민 씨의 묘가 있는 이 땅, 확인 결과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 수감돼 있는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측의 소유였습니다. 이최 씨의 일가 재산이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왜 아버지 묘를 다른 사람 소유의 야산에 만들었던 걸까요? 이최씨 일가와 김 회장은 과연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? 박경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최태민 씨의 묘가 있는 용인시의 한 야산입니다. 최 씨가 죽은 지한달 뒤인 1994년 6월, 최순실 씨 자매는 묘지 부지를 담보로 땅 주인 68살 김모 씨와 5천만 원짜리 근저당권 설정을 합니다. 2002년에는 아예 최순실 씨와 언니 최순영 씨가 61살 하모 씨, 52살 박모 씨와 함께 가등기까지 올립니다. 그런데 최씨 자매 외에 이 땅과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김창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친척들로 드러났습니다. 현 소유주 박 씨는 김전 회장의 동서, 가등기를 올린 하 씨는 부인입니다. 또 다른 공동 소유주 김씨 역시 김전 회장과 인척 관계로 알려졌습니다. 김전 회장은 최순실 순둑 자매와 과거부터 잘 알던 사이로 밝혀졌습니다. 김전 회장은 지난 2012년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붙잡혀 복역 중에 있습니다. 당시 김전 회장의 사건 초기 변호를 맡은 곽상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냅니다. 이 때문에 곽전 수석 역시 최순실 인사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. TV조선 박경준입니다.